대표는 검찰개혁, 비례 1번 후보는 전관예우 떼돈, 조국스러움 그 자체입니다. 조국혁신당의 이중성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. 조 대표가 검찰개혁을 발표한 후 비례대표 1번 후보이자 검찰 출신인 박은정 후보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박 후보의 남편은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잘 나가는 검사 부부였습니다. 박 후보 부부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대검 형사부장 직위에 있으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 순응한 정치검사로 평가받았습니다.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공직후보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의 재산은 총 49억 8,10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41억 원 증가했고 늘어난 재산은 대부분 현금성 은행 예금이라고 합니다. 박 후보의 남편은 지난 2월 검찰에 나와 서초동 일대에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내의 총선 출마로 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당대표가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그 사이에 비례 1번의 전관예우 떼돈이 들통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기자회견을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? 그럼에도 박 후보의 떼돈은 각종 피해자 코스프레로 떼돈을 버는 조국 대표의 일가족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. 입시 부정 범죄자가 입시 제도 개혁을 외치고 정관예우 배우자의 정당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조급스러운 그 자체의 장면입니다. 아울러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당당하게 수임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전관예우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.